금요일부터 마음이 좀 편치 않으셨죠? 예수님의 특별하신 모습에 많이 놀라셨죠? 예수님이 그렇게 욕을 잘하시는지 이전에도 아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짐작이 되시죠? 우리 교회의 묵상 본문 얘기입니다. 금요일부터 어제 오늘 이어지는 묵상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욕입니다. 예수님도 욕을 하실 줄 아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을 얘기하셨습니다. 이와 대조되게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칠화를 얘기하십니다. 사실 팔복과 칠화를 함께 기억하는 게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있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는 지름길을 밝혀주시는 것이라면 칠화는 인간이 가서는 안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3장에 있는 일곱 가지 화 중에서 다섯 번째 화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접 본문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본문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이거는 욕입니다. 뭐, 또 어떤 데서는 저주라고도 얘기하고요. 책망이라고 좀 그 정도로 표현하기엔 적절치 않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로 저주하는 거예요.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욕은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하신 욕이다, 그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욕을 새겨들음으로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상한 영감을 받아서 이전에 몰랐던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욕 잘하는 나도 예수님 닮은 거네, 뭐 그런 은혜, 그런 은혜는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욕입니까? 사람들의 표리부동을 욕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욕하고 계신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표리부동, 이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더럽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대만의 여선교회 임원들이 오셔서 예배드렸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인솔에 오신 분이 이상난 선교사님인데요. 지금 대만에서 26년 동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한 5, 6년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때 설교하신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대만과 중국 선교를 하려면 꼭 명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입술의 말을 잘 믿지 않고 행동의 말을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겉으로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마음이 통해야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설교 중에 하셨었어요.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중국 분들은 표리부동을 싫어하고 표리일체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하고 겉과 속이 일치될 때 좋아한다는 말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중국 분들은 예수님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 선교의 문제는 예수님을 얼마나 바로 전하느냐, 마음으로 전하느냐, 마음과 마음이 부딪혀서 전달되도록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중국 선교는 예수님을 얼마나 행동의 말로 마음을 통하게 하느냐, 그것에 달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단 중국 선교만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표리가 부동해지는, 겉과 속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해결해야 우리도 능력받고 또 주님을 또 잘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일곱 가지 화를 묘사하는 구절들 중에 다섯 번째 화를 기록한 구절이 25절인데 이 2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들, 일곱 가지 화를 기록한 다른 구절들은 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반면에 이 25절 말씀, 제5화가 기록되어 있는 25절 말씀은 다섯 번째 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도 밝혀준과 동시에 일곱 가지 화의 근원이 무엇인지, 일곱 가지 화가 있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첫째로는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겉은 깨끗하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게 치장하지만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서 더럽다. 그래서 화가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표리부동이, 이런 표리부동이 일어나는 이유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탐욕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25절은 표리부동의 상태를 표현해 주는 동시에 표리부동의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화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탐욕 때문이다. 그런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화의 근원이 무엇인가? 탐욕입니다. 일곱 가지 화를 오늘 여기서 풀어가지는 않겠지만 금토일 묵상하셨고 또 집에 가서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데요. 일곱 가지 화가 미치는 근원이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것은 인간의 끝없는 권력욕 때문에, 또 어떤 것은 물질욕 때문에, 또 어떤 것은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본뜻을 저버리기 때문에 일곱 가지 화가 미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칠화의 근원은 탐욕입니다. 오늘 이 탐욕의 실체를 좀 파악해야 되는데요. 탐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중국 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중국의 얘기를 하나 예로 들었는데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논어의 옹야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자의 제자 중에 안회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공자가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죠. 근데 공자가 안회를 두고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자왈 현재회야. 안회를 줄여서 부르는 거죠. 회는 참으로 어질도다. 일단사 일표음. 일단식이라고 뭐 읽어도 크게 틀리진 않지만 이 구절은 사라고 읽어야 됩니다. 일단사 일표음 재누황 인불감기우. 일단사 밥 한 공기 일표음 물 한 표주박을 취하고 재누황 누추한 골목에 사는구나. 인 불감기우. 이것은 남들은 그러한 곤경을 견디어내지 못하거늘 회야 불객이락 현재 회야. 회는 언제나 즐거움을 잃지 않는구나. 회는 참으로 어질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요즘은 별로 쓰이질 않는데 옛날에는 자주 거론됐던 사자성어가 있었죠. 안빈낙도. 비난 중에도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길, 이런 뜻이죠. 선비의 길이라고도 표현했던 안빈낙도의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송조육현이라는 인물이 있죠. 송나라 시대의 여섯 현자들. 그 중에 한 분인 주렴계가 이 공자님의 말씀, 논어 옹야편에 나온 이 말씀에 주를 달았는데 그 주가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그걸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회가 경험한 즐거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귀영화를 사랑한다. 그런데 안회는 그것을 사랑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았으며 가난한 가운데서도 늘 행복했다. 즐거움을 누렸다. 그의 마음이 남달라서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그는 부귀영화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을 파악하였고 가치가 적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은 큰 가치가 있는 것을 경험하면 그의 마음은 평안해져서 가치가 적은 것에는 동요되지 않는다. 이게 주렴계의 주석이에요. 주렴계의 이러한 주석은 탐욕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또 그 탐욕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지시해주고 있습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탐욕은 탐욕의 대상보다 더 큰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은 것들에 마음이 끌리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작은 일에 탐욕을 가지는 것은 큰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속이 더러운 이유는 실상 인간을 깨끗하게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묵상 기도회 때는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늘 마음의 반만 주님께 드립니다. 반은 세상에게 주었습니다. 주님,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것은 무엇 때문일까? 세상의 핍박이 거세서 그럴까? 그것은 첫째 이유가 아닙니다. 기독교 선교가 어려운 것은 우리 속에 진정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가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비참함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수치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외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난과 비참함과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과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진정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작은 것들에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속에는 저급한 것을 쫓는 탐욕이 있으면서 겉으로만 고상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는 정도로는 우리의 삶이 능력이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는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종교들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서 선교는 더 이상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외모만 그럴듯하게 해서는 안 되고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겉과 속이 일치될 때만이, 그래서 진리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실 때만이,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겉으로 품어져 나올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그 진리를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은 저급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잘것없는 것을 쫓아가는 탐욕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겉으로는 진리의 고상함을 찬양하지만 속으로는 저속한 것들을 탐하는 욕심이 있으면 화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선언하신 것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진정 진리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주님으로 우리 가슴에 모시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를 흔들 수 없는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축복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작은 일에 탐욕을 가진 것은 큰 진리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 속이 탐욕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정 속과 겉이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음으로 하늘의 복을 얻고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복의 근원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에 연연하고 작은 것들, 저급한 것들에 여전히 탐욕을 가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속과 겉이 다릅니다. 능력 없이 살고 비웃음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그 우리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가 겉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부활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